안녕하세요. 고향특례시 세무사 저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용어 자체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시설에서 업무를 보면서 거주와 그 구획중 일부 공간에서 거주와 숙식을 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 임대되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이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준주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공부상에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등재되기 때문에 각종 조세의 부과와 납부와 관련한 납세 의무에 있어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업무시설과 관련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동일한 납세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피스텔을 취득한 직후부터 발생하여 부담하게 되는 조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그 소유자가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납세 의무를 지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에 대한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만약에 그 소유자나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과 관련한 각종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역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또한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전입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현임 고향특례시장인 이동환 시장님은 지난 2022년 6월에 고향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고양시의회에 상정하여 그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사용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 이하로 하고라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고향특례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그리고 덕양구 도처에 산재하여 있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4월 22일에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된 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반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41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 용적률 자체는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던 개정조례안이 오피스텔 용적률을 3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일산서구 913과 덕양구 능곡행신 지역 등지에서는 안 그래도 건설 경기가 다 죽어가는 판국인데 그나마 수익성이 나오는 오피스텔 건축마저 규제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향특례시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107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창릉신도시와 향동지구, 덕은지구, 탄현동 택지지구, 지축역 택지지구, 풍동 택지지구, 대곡 역세권 개발, 화전지구가 완성되면 거의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 거대한 인구로 대표되는 도시 규모에 비하여 산업시설과 같은 경제적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 수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 하에서 이처럼 앞으로 고향특례시 내에서 건축될 오피스텔 건축물에 적용될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안은 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성 없는 규제안이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국토계획법이라는 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최대한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자치법규인 조례, 그 중에서도 이른바 도시계획조례에서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해당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야 합니다. 고향 특례시 관할구역 내에서의 오피스텔 등과 같은 특정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그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실제적인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 아닌 고향 특례시 자치법 규정 하나인 고향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즉, 이 고향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고향 특례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의 최대한도 등의 개정사항은 고향 특례시 차원에서는 지역 건설 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규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특례시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고향시 관할구역 내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구역 내에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강화를 줄기차게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측에서는 고양시의 이러한 시도를 상업구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고양시의 규제안이 지나치게 강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신문의 2024년 5월 10일자 기사인 창릉 자족용지의 주택건설 움직임 역행하는 국토부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창릉 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 3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릉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시설용지 혹은 기존 공원 녹지용지의 일부에다 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는 동향이 파악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여타 3기 신도시에 비하여 기업 유치 여건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창릉 신도시의 실정은 도외시한 채 자족 기능 확보 자체가 미흡한 고향 특례시에 또 하나의 배드타운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특례시가 경제적 자족 기능이 미비한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실은 일산신도시가 건설되어 지난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고양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 특례시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족기능 확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상업구역 내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용도용적제 규제 자체는 해당 구역 내에서의 상업기능을 확충하여 자족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세 차례의 안건심사에서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시의 조례 개정안을 거부하기만 하여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양 특례시와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이에 해당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 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상 고양 특례시 세무사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